최희석과 강민호 등 내로라하는 파워히터들이 박병호의 홈런왕 독주체제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박병호 1인 천하 시대가 무너지고 과연 춘추전국 시대가 올까요? 윤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홈런 레이스를 선봉해서 축구하고 있는 최희석. LG전 마수거리 홈런에 이어 예스승 조범현 감독의 KT전에서도 홈런 2개를 잇따라 터뜨렸습니다. 메이저리그를 떠난 뒤 지난날의 허송세월을 속죄하는 홈런이었습니다. 올해는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많은 준비를 해왔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빛을 갚은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동료 이범호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보란듯 홈런 2개를 추가하며 홈런 공동선두에 합류했습니다. 롯데 강민호는 두산전에서 무려 홈런 3개를 터뜨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말로 홈런 덕분에 하루에 8타점을 올리며 한 경기 최다 타점 타이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공동선두 5명이 홈런 3개, 4년 연속 홈런왕을 노리는 박병호 등 10명이 홈런 2개,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올 시즌 홈런은 팀 성적의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아와 롯데의 상승세를 주도했고 하나와 KT의 부진에도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성욱입니다.